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그림자로 잡았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정그림자로만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정그림자를 보시면은 타가지고 이렇게, 그쵸? 정그림자로만 딱다 잡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그쵸? 헤일 같은 거다 이렇게 사거리가 제일 넓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지원 자원 수송기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른 지역, 이첫 번째 제로 지역을 한번 가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황폐한 욕구? 황폐한 욕구? 황폐한 욕구기 어디야? 없는데? 그쵸? 황폐한 욕구기라는 게 없는데, 예전에 있었던 기억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그걸 이용해서 한번 제로 전직 여기요. 여기서 한번 이제 해보도록, 여기를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할게요. 물도 있고 아주 좋아요. 우리도 이제 이렇게 막 많이 만들 필요 없고. 자, 그러면은 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간단한 지열 발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열 발전기로 만들면 되잖아요. 지열 발전기로 물도 막 여기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고철도 있고 고철이 있는 지역에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고철로 만들어서 이거 있죠? 광재 분해기를 이용해서 티타늄, 토륨, 모래를 또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철이 있어야 됐고, 어쨌든 간에 처음에 고철이 무조건 필요하고요. 고철이 없는 지역에서는 뭔가 생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 이거 다 부셔야 되고, 이열 발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을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는 석탄이 없어가지고 전기 공급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열 발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세요. 강화유리, 흑연, 실리콘이 필요해요. 강화유리, 흑연, 실리콘. 이걸 어쩐다?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강화유리, 흑연, 실리콘. 이것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여기서 또 공격받죠. 포자지대에 또 공격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겉에서 이렇게 공격 들어온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포자지대는 솔직히 지금 잃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네 군데나 공격받아요. 네 군데나 공격받아서 여기 있는 자원들을 저쪽으로 한번 쭉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렇게 놓고, 여기도, 최대한, 우리를 여기서 빼줘. 우리 이렇게 이게 좀 걸리긴 한데 걸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게 놓고 전기 전기가 왜? 아,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기 연결 빼고요. 이쪽이랑 연결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이랑 야 이쪽이랑 이쪽이랑 연결하면은 됩니다. 됐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출격패드를 놓는 거예요. 지원 자원 수송기 보이시죠? 이걸 여기다 놓고 많이 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많이 놓고, 여기서 자원을 다 수송을 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두둥! 전기 다 연결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강화 유리부터 언로더를 놓고, 여기다가 언로더를 딱다 놓습니다. 여기서부터 강화 유리, 강화 유리를 가면은 가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요. 어디로 보낸다? 제로 지역으로 보낸다. 그럼 이제 제로 지역으로, 저기 보세요. 목적지. 제로 전초기지라고 써있죠. 100개마다 이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열발전기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흑연이죠. 그 다음에 흑연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가 어디야? 제로. 여기도 똑같이 목적지가 제로 전초기지. 떴죠? 그 다음에 실리콘 먼저 이걸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실리콘 이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로 전초기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지열 발전기는 거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력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제 분해기가 필요해요. 어차피 이거는 만들 수 있어요. 토륨이 없구나. 티타늄 토륨. 그러면은 티타늄 토륨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물 추출기는 만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우선 토륨이랑 티타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타늄. 나중에 다 끊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다 끊어요.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륨.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100개씩 되면 날아갑니다. 보세요. 100개 딱 차면은 퓽 하고 날려 보내줍니다. 그죠? 퓽 하고 날려도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전초 기지로 가볼까요? 보세요. 왔죠? 자원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다? 여기다 전력 발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우선 전력 공급을 만들어야 되고, 이거 왜안 오지? 왜안 올까요? 아, 좀 갔다 와야 되는 또? 아, 쏴라. 왜안 쏘니? 원래 계속 쭉쭉 쏴야 되는데. 100개. 강화 유리. 여기는 자원을 다 빼가야 돼요. 방어하기가 힘듭니다. 4군데에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방어하기에는 보호 프로텍터도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보호 프로텍터라고 보호막 효과가 해주는 게 있었는데, 이건가? 임팩트 0078을 점령하면 될까요? 왠지 이거 같은데? 보호 프로텍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호막을 쫙 쳐주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방어하기가 쉬워지고 그런데, 아마 저거 같기도 해요. 없애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없애버리진 않았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자원 들어왔고요. 전기 출력부터, 여기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굿. 여기까지만 됐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버릴게요. 고철 이쪽 부분. 어차피 구리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철이 필요해요. 고철이.
여기도 이쪽은 적이 안 쳐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전초 기지는 말 그대로 전초 기지라. 쳐들어오면 이제 그때 막든가 하고요. 어차피 이걸로 막진 않잖아요. 이제 전력을 만들어서 멜트다운을 놓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없애버리고요. 다시 여기서 이제 새롭게 할 건데요. 배터리도 놓고요. 이게 계속 안 온다. 예전에 이렇게 계속 왔었는데요. 안 오죠. 이게 패치된 건가? 예전에는 여기에 안와 있어도 계속해서 자원이 날라왔는데 지금은 이게 전달되도록 옆에 있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융.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쵸? 시간이 있어야 날라가요. 원래 바로바로 날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 있어야 자원이 이렇게 날라가기 패치가 된 건가? 이건 좀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됐죠? 다시 저희는 또 전초기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이거 만드는 재료가 많죠? 실리콘이 5개까지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물. 놓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면 됩니다. 아, 빨리 모노폴리를 만들어야 되나? 이것만 만들면 우선 됩니다. 여기다가도 8.5, 6, 8.5. 아까우니까. 아, 실리콘이 또 줄어들어요. 빨리 이런 것들 자동화를 해야 돼요. 지금 흑연 실리콘 이런 것들을 자동화를 해야 뭐가 되든가 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와서 여기다가 컨테이너 하나 놓고 100% 다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보세요. 안 되죠? 이럴 때는 벨트 두개 라인으로 벨트 두개 라인으로 하는 게 좋은데 넘쳐요. 어쨌든 이제 이걸로 아니 이걸 말고 아 티타늄이 없는데 어쨌든 광진 분해기 실리콘 설금 이걸 해야 되거든요. 설금이 필요하죠. 설금을 가져와야 되겠구나. 설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설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오케이, 뭐 하나 빼죠? 뺄 공간이 없는데, 납! 납을 지금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납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납은 어차피, 야네가 넣어다 줄 거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철금. 이렇게 놓고 우선은 조금만 놓으시면 됩니다. 됐다. 됐죠? 이런 식으로 우선 여기 자원을 가져가면 됩니다. 포기할 지역은 빨리빨리 포기하는 게 좋기 때문에. 됐죠? 깎고 역진입하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광재, 광재 분해기를 만들면 돼요. 이걸 하나 더 놓을까요? 이게 지금 이걸 없애고 창고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창고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와야 되나? 여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도, 이 정도면 됐죠, 뭐. 이 정도면 됐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광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광재 분해기. 그러면 이거는 보철이랑 광재가 필요해요. 소요 시간이 0.25초고. 이게 제가 좀 문제되는 게, 여긴 초당이라고 하잖아요. 입력을 초당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 들어가면은 0.25초 동안 막 나온다라는 건지, 아니면 0.25초 동안 이 고철이랑 광재가 이렇게 필요한 건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선 놔보고, 안 되면은 다시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융해기, 그쵸? 도체 하나당 광재가 12씩 나와요. 그러면은 두 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산이 될 거예요. 설금 하나만 도왔으면 좋겠는데, 설금이 안 오네요. 한 번만 도우지. 연결하면은 됐고요. 아, 이게 지금 그게 필요하구나. 야, 아, 이거 미치겠다. 와, 이거 없애야 돼. 와, 미치겠다. 잘못했죠? 언로더가 있어야 돼, 언로더. 언로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지금 여기 있다는 건줄 알고. 아, 실수했습니다. 다시 빼고. 아, 설금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실수했네요. 아니면은 여기다 그냥 언로더를 놓고 고철을 빼서 그냥 평범하게 노멀하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빼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철금을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시설이 멈추게끔 해놨나? 철금 한번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은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100개씩 가져간다 하더라도 무한대로 가져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1000개 들어가면은 한 번만 더 쏘고 쏴! 쏴! 가자. 됐어요. 여기다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두 개만 그다음에 융액이 이렇게 놓고요. 전기 이렇게 놓고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제발 우선 이거부터 되면은 흑연이랑 토륨이랑 티타늄은 자체 공급이 되게 됩니다. 맞죠?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잘못된 것 같다. 한칸더 내려와야 돼. 역시 실수할 뻔했어요. 와서 이렇게 이쪽은 없애고 이쪽으로 와서 한 여기쯤에다가 공급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 놓으면은 이제 모래랑 토륨, 티타늄, 토륨, 흑연, 모래 이렇게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럼 고철 남죠. 계속 들어온다. 이제 도로 들어오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하나 더 놓죠. 하나 더 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 자체적으로 토륨, 티타늄, 흑연까지 굳이 흑연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한 줄로는 안 되나? 어쨌든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러면은 뭐다? 세 가지가 한 번에 끝났고요. 이제 석탄이 없잖아요. 이제 석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석탄은 여기서 만들 거예요. 전기도 우선 좀 전기 부족하죠. 전기를 좀더 조금만 더 확보해 볼까요? 재료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지 말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고철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고철이 남아요. 이래도 남아요, 지금. 넘치죠? 더 만들어도 돼요. 더 만들어도 되고 여기도 어차피 고철 있죠? 고철을 이용한 방법은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고철을 이용해서 모래가 필요해요. 모래가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모래가 여기서 나오긴 해요. 이 모래를 이용해서 또 만들면 되긴 하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먼저 필요한 건 이제 실리콘이에요. 실리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탄이 필요하고요. 석탄하고 모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모래를 이용할 거예요. 이제 이걸로는.
여수도 어차피 고철이 남긴 하는데, 남긴 해요. 그쵸?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게 적기 때문에 더 이용해도 되고요. 어쨌든 물을 이용해서 이제 고철을 만들어 볼 건데요. 화력 펌프를 이용하죠. 화력 펌프. 이거를 어차피 다못 사용하니까 이렇게 화력 펌프 보시면은 초당 118, 뭐 이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액젓 탱크. 이렇게 놓고 부족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빼나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다 전기. 근데 이 전기가 지금 펌프가 전기를 많이 먹을걸요? 78. 이 정도면은 뭐 괜찮죠? 됐습니다. 실리콘까지만 놓으면은 저쪽 가가지고 티타늄, 토륨, 흑연은 없애도 될것 같아요. 나오니까요. 됐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 자, 그럼 가볼까요, 우선? 가보고. 오케이. 강화 유리는 됐고, 우선은? 이거 필요 없죠? 아, 실리콘 와야 되는구나. 계속 티타늄 필요 없고요. 토륨 필요 없고. 설금은 그래도 설금 이제 우선 필요 없을 거예요. 야. 막 나오는구나. 끊어. 끊어. 끊어버려. 강화유리도 모래랑 납이기 때문에 우선 좀 기다려야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면 이게 이제 생기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막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본격적인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 뚜두둥뚜두둥뚜두둥. 됐죠? 여기도 지금 전기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됐어요. 이렇게 해서 됐고, 여기도 하나 연결해 주자. 됐어요. 이제 전기, 물 들어가고. 물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석유 추출. 여기선 석유 추출이 안 돼요. 이 맵에서는. 그쵸? 맵에서는 석유 추출이 안 되고, 이걸 할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필요한 타일.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된다. 안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포자 압축기를 이용해서 석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포자 하나당 석유가 18이 나와요. 18, 0.33초당. 그러면 포자 압축기가 보시면은 0.2.33초당 포자가 이렇게 하나 나와요. 이거 하는 법 있죠, 제가. 여기, 아, 이거 아닌데? 뭐, 이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플러스터늄이긴 하지만, 이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많이 놓아야 되느냐? 공간이 흡수하니까요. 석탄이랑 모래를 넣어야 되니까 여기다 할까요? 어차피 여기는 공간이 많이 남아둘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필요한 것은 석탄이니까, 아니 실리콘이니까
오케이, 여기다 놓고, 다시. 이것까지만 있으면 돼. 이거. 딱 이거. 불공급을 계속 쭉쭉 넣어주면 되니까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우리는 이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게 필요한 거지, 이거. 석유. 그쵸? 석유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물. 물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물은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전기만 연결. 물 공급만 제대로 시켜주면 돼요. 자, 볼까요? 물. 오케이. 다시. 됐어요. 물만 연결해주면은 여기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포자압축기에서 이제 나오는 석유 양을 보시면은 초당 18이 나올 거예요. 100% 효율이기 때문에 초당 16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석탄 정제기를 놓으시면은 그쵸? 두 개씩 놓을 수가 있겠네요. 0.5초. 1초면 12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그쵸? 이런 식으로 석탄 공급이 제대로 될 건가? 제대로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그래서 지금 석유 봐요. 두두두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석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석탄 많이 나오죠? 아마 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납을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 납 공급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모노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놓고. 언노도 넣고 모노 넣고 납이 들어가는데 납 그다음에 실리콘 맞죠? 그다음에 전기 연결까지 해주면은 됐습니다. 이제 모노 나와서 구리납은 챙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슬슬 돼가죠. 실리콘, 토륨, 됐죠? 토륨, 티타늄은 여기서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흑연도 되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됐고 그럼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모래예요. 모래가 여기서 나오긴 하잖아요. 모래가 필요하진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실리콘 만약에 더 필요하면은 그때 만드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놓고 언로더 넣고 여기도 언로더를 놓고
나왔다. 여기서 석탄, 여기서 모래.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이걸 이쪽으로 빼야 되겠다. 상관없겠네요. 이쪽 모래가 들어가니까 이쪽에다가 언로드가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쪽 빼고,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놓으면서 실리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모래는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실리콘까지 완성. 그러면 이제 흑연, 실리콘, 이제 티타늄, 토륨까지 다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남은 여기서 이제 모노폴리가 아니 모노가 모노가 가져다 주겠죠? 이것도 없애고요. 새롭게 완전히 전부 다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두두두두두두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재구성기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석탄은 이 정도면은 됐죠? 이제 모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래랑 납을 이용해서 이제 강화 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약간 남잖아요. 남는 걸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서 나와. 분비행 하나씩 놓고 그 다음에 역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놓고요. 여기서 분쇄기 놓으시면은 얘네가 모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모래가 완성이 됐고요. 나비 어딨지? 나비 여기 있네요. 보철은 아껴야 돼요. 나비 지금 좀 여기 있고, 납을 그러면은 모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닥 많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아니 강화 유리를 이 정도만 놓고 전기는 지금 아마 걱정 없을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전기가 다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모래 완성. 그다음에 납 가져오고 이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와서 저쪽에 가서 이렇게 가서 잘 온다. 됐죠? 여기서 이제 강화유리. 바꿔. 이렇게요. 됐습니다. 모래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나비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럼 강화유리까지 끝! 볼까요? 나왔죠? 됐어요. 석탄이 지금 남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석탄 남죠? 모래가 부족하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석탄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부족하지 않고 보세요. 강화유리도 많이 나오죠. 강화유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은 줄어들죠.
어떻게 보면 약간씩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일을 똑바로 하고 있긴 한데, 좋아요. 실리콘, 이 정도면 됐고, 흑연은 여기서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면은 흑연을 여기서 또 하나 만들죠. 어차피 석탄이 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만들어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석탄인가요? 그쵸? 이제 끝났네, 완전히.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 끊으면 됩니다. 강화유리들이 더 이상 넣을 필요 없죠. 실리콘도 더 이상 넣을 필요 없고요. 이제 지역만 다른 데로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지역으로 다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 이게 지역 이송 뭐 어쩌고 저쩌고 있었죠.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지역 자원 수송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자원이 확보가 됐고 코어를 바꿔줘야 돼요. 코어 기반 이걸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납 실리콘으로 3000, 3000, 2000개씩 만들어서 코어 크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엄청 커지거든요.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4000개씩밖에 안 쌓이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8000개까지 쌓이거든요. 9000개였나? 이렇게 쌓이는 거 아시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